제가 선택한 카드 위에 다섯 명의 캐릭터를 PD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I want you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마지막은 자동이네요. 자, 카드 선택은 끝났습니다. 누굴 먼저 볼까요? 자, 일단은 아주 저 아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카드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 정말 쓸 수 있는 본인의 최상급의 능력들을 다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더불어서 약간 부정적 의미는 본인의 많은 인기, 본인의 많은 능력을 남한테 어느 정도 빼앗기고 나누어주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좋게 생각한다면 다른 아이를 끌어줄 수도 있는 친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운세, 매우 좋은 형태를 뽑아낸 게 얘입니다. 올해의 연애운은요, 제 카드로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연애하고자 하는 대상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빼앗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사랑하고,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연애하고 싶은 대상을 빼앗길 운세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건 불운입니다. 은둔자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은둔자라서 조금은 남들한테 보여지지 뜨지는 않을 듯 싶으나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성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냥 한 가지 목표만 딱 보고 있는, 그냥 어디만 정확히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얘보다 심지어 얘는 자기가 얻는 것이 더 많다,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되게 집중되어 있다, 학생으로 치자면 하나 아주 전문 공부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은둔자라만 놓고 봤을 때는 불운이다 생각했는데 다음 카드, 제 카드까지 봤을 때는 이 아이도 되게 집중돼서 공부한다면 성장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친구는 연애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스토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애를 하고 싶은 것에 팍 빠져갖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정도의 수준, 되게 집중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질릴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경제 보겠습니다. 우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 카드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카드를 뽑아냈는데요. 현란한 기술과 스킬로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속이는 것까지 가능하다.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최상급으로 보여준다. 그냥 키워드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카드도 매우 평화롭고 좋은 상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잘 될 것이다. 매우 흥하는 카드가 지금 나왔고요. 세 번째, 아주경제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한다면 어떨까? 백전백승입니다. 어떤 이성이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얘는 안 좋은 카드예요. 얘가 욕을 좀 먹어줄 것 같습니다. 얘는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뒷담화, 구설수 이런 것들에 좀 약간 시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얘가 욕먹어줘서 남들이 잘 되려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만으로만 놓고 보자면은 자꾸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왜 저래? 저거 별로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안 좋은 소리들을 좀 약간 들을 수 있는 불운적 의미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연애적으로 본다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상대방이 의심하고 나는 좋은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좋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연애적 운세는 별로입니다. 맨 마지막에 아주 팁인데요. 제가 뽑은 카드는 매우 좋고요. 이쪽에서 나온 카드는 어느 정도는 약간 중립적인 힘인데 아주 묵묵하게 좋은 소리를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어떤 얘기든 그냥 다 되게 잘 들어주고 이해한다,
흡수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불운은 아니고 그렇게 또 부정도 아닌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최상급의 카드입니다. 올해 연애운은요, 연애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결론은 연애가 좀 어렵다요. 얘기만 들어주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좀 진도가 나가야 될 텐데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얘기만. 그래서 연애가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최고로 좀 좋다라고 얘기하자면 나중 형제가 가장 좋을 듯 싶고, 누가 가장 힘들까라고 한다면 얘가 가장 힘들 듯 싶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좋네요.